석유공사는 김영찬 씨가 소속된 메릴린치의 부실한 보고서를 토대로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 나를 인수해 1조 7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감사원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만 지도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영부 장관이 현 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인데요. 그는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지만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서 점점 의혹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 난에다 매각하려 해도 구매자가 없어 캐나다의 애물단지였던 정유회사 하베스트 날.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가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것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이라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일주일 만에 계약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아주 알턴 일을 그냥 한국에 가서 그냥 덥석 빼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부실 자원 외교가 정치 쟁점화되자 감사원은 올해 초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책임의 정점에 강 전 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 목표로 제시됐던 그 M&A 목표가 있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그것이 좀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이 하베스트를 어떻게든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하게 인수했던 그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석유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산업자원부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공사 사장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건이고 전체적인 판은 다른 윗선에서 짠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도 이제 감사원에서 공사 사장 개인의 어떤 판단임을 전제로 감사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건 조금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좀 축소해서 감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석유공사는 정말 단독으로 수조 원의 계약을 집행한 것일까?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지도감독 부처와 산하기관의 관행과 구조상 지식경제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 규모를 위한 그러나 당시 직영부 수장이었던 최경환 장관은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안 느끼기 때문에 4조 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4조 원 사업을 지금 인수하냐 마냐 하는데 그걸 기억 못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베스트가 뭐고 날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최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날 인수와 관련해 2009년 10월 18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장관 만나셨나요? 네, 만났습니다. 네, 날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하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죠? 네, 맞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장관님은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하시지 않으신 거는 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보고를 했더니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장관은 처음에는 강 사장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하베스트 인수권과 관련해서 강영원 사장을 만나긴 했습니까? 요건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그때 아마 토요일을 걸로 뒤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걸 기억이 됩니다만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때 최 장관은 강 사장이 요청해서 만났을 뿐 자기가 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그것도 주말에 잠깐 이렇게 한 5분 시간만 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식경제부가 강 사장을 호출했습니다. 사실 확인서에 자원개발 총괄과장이 공사 사장, 부사장 귀국하면 장관실 오도록 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 전화를 신유지 씨가 받았습니까?
전화를 받은 내용은 사장님께서 도착을 하시면은 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강영원 전 사장은 최 장관을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현재 무역회사 대표로 있는 강 전 사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계신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 한 카메라를 꺼주시고요. 나는 사장님한테 여쭤봐주세요. 지금 며칠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한 차례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나 석유공사가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은 내부 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향후 조치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베스트와의 계약 체결과 공식 발표 시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내부 문서지만 브리핑은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알아서 체결한 계약이고 장관은 관심도 없었다는 계약의 발표자로 어떻게 직영부 차관이 예정돼 있었을까? 석유공사는 자신들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된다. 직영부 브리핑하는 걸 왜 우리 문서에 있는지 없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저희 쪽에 그게 진짜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석유공사의 또 다른 내부 문서를 보면 강영원 사장은 2009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로 불려가 최경환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0일에도 지식경제부를 다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틀 만에 지식경제부를 다시 찾았을까? 이날은 협상 타결 하루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도감독 부처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계약 체결 직후 지식경제부는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역점 사업인 자주개발률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약 1.8%포인트 증가한 8.1%로 상승하여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목표인 7.4%를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석유공사가 다 알아서 했다는 최경환 장관의 말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개입될 때겠죠. 제일 개입 안 되는데 이제 뭐 독자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관 있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 구성된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석유공사 뒤에 최경환 장관이 있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몇 번의 정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 가액 자체가 아마 직영부에 보고하지 않고는 이 공사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직영부에서 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굉장히 이제 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선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분명히 그 이제 직영부에서 지시를 하고 승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베스트 날 부실 인수로 인한 손실액은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은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근 5천년 세월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모은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